들리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방금 막 스케줄이 끝나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방에 있어가지고 지금 거실에서 잠깐 브이앱을 켰어요. 또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해가지고요. 네, 브이앱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일찍부터 촬영을 했어가지고 네. 살짝 피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잠시라도 이렇게 소통하다가 네. 씻고 자려고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너무 작진 않나요? 슬립 예스. 잘 들려요?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다소 조금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무슨 스케줄 했냐고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비밀이에요. 아직 알려드릴 수 없어요. 너무 즐거운 스케줄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제가 낮에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낮에는 이제 또 햇빛 맞으면 덥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많이 풀렸구나 싶었는데 해 떨어지니까 조금 더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항상 일교차 조심하시고요. 멤버들 어디 있냐고요? 멤버들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거실에 이제 바닥에 지금 쪼그려 앉아가지고 벽이 기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 안 춥냐고요? 아유, 전 열이 많아서. 밥이요? 밥. 낮에 햄버거 먹었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밥차 먹었어요. 밥차에서 뭐 나왔냐면은 소세지 나왔고요, 제육볶음 나왔고, 콩나물 무침이랑 북엇국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수수이 딤섬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저 소롱포? 그 고기 들어간 거? 그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빅톤의 연기 돌풍이 도네.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들 연기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결론물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수빈은 이미 연기돌이잖아. 아유, 제가 무슨 연기돌입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오, 끊죠. 죄송합니다.
수빈아 다이어리는 뭐야? 궁금하시죠? 다이어리예요 그냥. 다이어리. 갑자기 약간 감성 샷으로 찍고 싶어가지고 찍었어요. 수빈아 얘기 늦게 자면 안 돼. 빨리 자. 맞아요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건강에 좋아요. 수비 팔 아프지? 조금 팔이 무거워졌어요. 조금. 수빈아 나 아직도 공부 중. 아유 열공이네요. 파이팅 하세요. 수빈아 잘 자요 함 해줘요. 잘 자요. 수빈아 렌즈 껴? 아니요 저 무대할 때 아니면 렌즈 안 껴요. 무대할 때도 의상이나 그런 게 좀 화려해서 끼는 게 더 이쁠 때만 끼지 튈 때는 그냥 안 껴요. 수빈아 하고 싶은 드라마 장르 있어? 저는 다 좋아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애기 어딨어? 이제 수빈 애기는 없어. 23살입니다. 유스 스몰. 그렇게 작진 않아요. 막 큰 건 아닌데 그렇게 작은 편은 또 아닙니다. 형들이 그럴 뿐. 맞아요. 숲숲이 그저 다람쥐일 뿐, 그저 도끼일 뿐. 뽀뽀 날려달라고요?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숙소 거실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처음 보죠. 지금 숙소 바닥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 벽 등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 닭발 먹고 싶다. 저도 근데 지금 스케줄 끝나니까 살짝 출출해요. 뭔가 먹고 싶긴 한데 지금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게 없어요. 형들 다 잤어? 네 형들 자고 있어요. 다들 요즘 바빠가지고 다들 요즘 바빠요. 숙소 보여주세요. 아유 미안해요.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후라이 카메라를 넣어. 어우 코, 코 터져요. 수비 고딩 같다. 아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주시다니. 요즘 제일 기분 좋은 말이에요. 어려 보인다. 비나 제발 이상을 알려줘. 몰라는 안 돼. 다이스키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뭔가 이상형을 정해놓고 만나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만의 아니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점이니까. 그죠? 수빈아 내 여동생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요. 손가락 심장 해달라고요? 설마 이건가요? 수빈아 기억나는 중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또 그냥 듣다 보면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뭐 비니 디얼 뭐 이런 거. 그 여행 필수 그 문장이죠. 피니 디어 조금만 깎아주세요. 흥정킹이죠. 흥정킹. 어제 오늘 미세먼지 진짜 심했어요. 저는 파주 가서거든요. 파주 갔었는데 파주에 이렇게 밤하늘 보면 원래 별 되게 이쁘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수빈아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너의 완벽한 얼굴 디테일을 공부하고 있어. 안 돼요. 목소리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대방사 심해 돼요. 아이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세요. 다들 마스크 잘 써야 되지만요. 수민이 좋아하는 웹툰 있어? 저 고등학생 때까지 웹툰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20살 때쯤 때부터 안 보게 됐어요. 수빈아 요즘 좋아하는 날이 있어? 멜로님의 떠나가요. 아니면 지젤님의 받지마.
We are waiting for your cover. Oh, thank you. Fighting 할게요. 비나 곧 생일이잖아. 받고 싶은 선물은? 제가 어디에 제가 받고 싶은 선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공개될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세요. Check out. 언제 나올까? 아마 생일날 근데 올라갈걸요? 생일날 영상 아니에요. 제가 그 종이에다가 썼어요. 종이에다가 엽떡 로제 먹어봤어요? 요즘 무슨 로제 떡볶이가 유행이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로제 찜닭은 먹어봤거든요. 근데 로제 떡볶이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맛있나요? 저도 약간 로제 이런 거 배고파요. 수빈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아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저 말고 저 멋있다고 해주신 분. 화이트데이요? 화이트데이가 언제죠? 저 발렌타인데이 또 언젠지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안 챙긴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일 때도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어제였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너를 먹어도 되나? 아유 안 돼요. 무서운 소리예요. 동족끼리 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 뭐하니? V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바 잘 자. 나 자야지. 잘 자요. 일하는 중인데 수빈이 와서 너무 좋다. 아유, 되게 늦게까지 일하네요. 건강 챙기면서 해야 돼요. 파이팅이에요. 수빈이 어떻게 그렇게 귀엽니? 가르쳐주세요. 귀여우려고 귀여운 게 아니에요. 네, 귀엽지 않아요. 아, 공사도 친구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생각보다 되게 고시식한 사람이라서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왜 앉았냐고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앉아요. 보라트요.
공인은요? 오빠 나 20살. 아이. 아이고. 아이고. 좋을 때네요. 룸투어 해주면 안 될까요? 보고 싶어요. 아유, 지금 또 멤버들 다 자기도 하고 숙소가 지저분해서요. 뭔가 최대생 오빠랑 영통하는 기분이에요. 아이. 버피 20개 실시. 수빈이랑 동갑일 딱 이렇게 좋다니. 99. 수빈 오빠, you're perfect. Thank you. 수빈아, 연계 선배로서 승식이 형 조언이요? 아유, 제가 무슨 선배예요. 조언 그런 거 없고. 한번 숙소에서 그거 대사 쳐달라고 해가지고 읽어준 적 있어요. 근데 승식 형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승식이 형 부담 주기. 수빈이 팔 아프지? 아, 아픈 건 아닌데 조금 팔이 무거워졌다고 할까요? 아, 갈게요. 오빠 오빠 잘 자요. 승식 오빠 이불킥 그 경력으로 잘하더라. 아유, 맞아요. 저 이불킥도 상황극 항상 하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승식이 형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엄청 영혼을 갈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메이크업 제가 한 거냐고요? 아유, 제 메이크업 실력이 이 정도 였으면은 샵 안 갔죠. 형들에게 복수의 기회가 생긴 기분이 어때? 아유, 복수는 복수로 나올 뿐이에요. 복수라니요. 오빠 요즘 꽂힌 음식 있어요? 꽂힌 음식은 없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추천해 주세요. 수빈아 아이스테로 해줘. 아이스테로요. 세이 하이 브라질. 하이 브라질이에요. 수빈이 형, 형이 제 롤모델입니다. 오, 진짜요? 와, 더 열심히 할게요.
수빈아 격려 좀 해줄래? 아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응원하니까 좌절해도 괜찮아요. 근데 멈추지만 말아요. 느려도 꾸준히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기숙사에서 애완동물 키우고 싶어요? 마음은 진짜 키우고 싶죠. 진짜 그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죠. 왜냐면은 활동하거나 그럴 때는 방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이제 함께 할수 있을 때, 케어해 줄수 있을 때, 그때 기회가 되면은 같이 지내보고 싶네요. 러시아 리스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사랑해요. 수빈아, 난 의대 곧 졸업할 거야. 나중에 제가 아픈 일 있으면은 진료해 주세요. 어제 4시간 동안 제 방송 번역했대요. 끊겼죠. 번역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빈아, 머리 더 잘랐어? 네, 머리 더 잘랐어요. 오늘 사실 좀저 금방 길러가지고 오늘 잘랐어요. 근데 또 일주일 지나면은 눈 찌르고 일주일 지나면 눈 가리고 있을걸요. 머리 진짜 빨리 자라요. 오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해줄 수 있어요? 아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물론 푹 편안하게 따뜻하게 자고 행복한 꿈 꾸세요. 도토리 같아요. 요즘 자기 전에 생각 많이 해요. 요즘 전에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도 그냥 생각 많이 하고. 바닥 춥지 않아요. 바닥 따뜻합니다. 수빈아 씻고 자. 너무 피곤해 보여. 저딱 3시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5분 남았네요. 딱 3시에.
수빈이 형 요즘 운동했어?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몇 번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한 것도 되게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맨몸 운동으로 운동해야 되는데 확실히 운동하고 안 하고의 그 체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골반이 좀 틀어져가지고 운동 자세 교정 운동으로 좀 잡아가야겠더라고요. 미리미리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오빠는 자존감 낮아지면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심해져가지고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듣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단어 생각나는데, 뭐 예시로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열심히 지켜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이 지켜보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사람을 보면서 되게 유두리 없고 융통성 없고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한 명은 되게 신념시키면서 뭔가 굳건하고 약간 그러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는 항상 보는 건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정답은 없는데 본인의 마음, 본인의 생각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자신감을 잃는 것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신에 좀 더 믿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 들고 손이 피곤합니까? 조금 무거워요. 괜찮아. 수빈이 팔에 긁힌 적 못 봤어. 이거요. 킥보드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험해요. 천천히 타요, 천천히. 밤에 타지 말고. 오빠 긴장 해소 방법이요? 긴장 해소 방법 많은데 저는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운동하고 막 갑자기 막 팔굽혀펴기 막 이런 거 윗몸 일으키기 막 이런 거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수빈이 혹시 번역에 의미 있는 단어가 뭐야? 그냥 위로가 된다거나 기분 좋아진다거나 그런 거. 여러분도 있으세요? 앨리스, 앨리스 있잖아. 맞아요. 수빈은 나보다 어리지만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요. 난 빅톤. 영광이네요. 안무 영상에서 입은 트레이닝복 손민수 했다고요? 지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습니다. 수빈이 네가 있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야. 왜요? 아유. 산타는 편의점 유튜브에서 보고 완전히 수빈 오빠 팬이 됐어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방송 끝나면 바로 잘 거예요. 네, 바로 씻고 자려고요. 바로 자야 될 것 같아요. 수빈아 에어팟 못 껴? 저요? 저는 에어팟 보여드릴게요. 한 손으로 빼니까 너무 난데요? 됐다. 이거예요. 보면은 빅톤 옛날 로고 있고 여기 눈 근데 이제 그거 그 카드 그 문양들 있고 있습니다. 귀엽죠? 자꾸 끊겼죠. 이거 제가 에어팟 자꾸 열어가지고 에어팟 연결하겠냐고 이거 떠가지고 끊겼어요.
음반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앨리스 보면은 너무 반가워요. 너무 귀엽겠다. 수빈아 잘자 좋은 꿈 꿔. 아이고 잘 자요. 이 새벽에 안 잤나 칭찬해. 아이고 일찍 자야죠. 일찍 자야 돼요. 오늘 정말 수빈으로 물든 밤이야. 서러웠다. 완전 고딩 아니야? 아유. 저 어디 안 가, 어디 가도 고딩으로 안 봐요. 아쉽게도. 수빈이 봄에는 뭘 하고 싶어? 봄이라서 뭘 하고 싶다기보다는 빨리 마스크 벗고 이렇게 다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수빈은 30살 돼도 귀여울 것 같아. 궁금해요.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제가 30살이 돼도 여러분들이 귀여워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어려 보인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 수빈이도 이제 어른이구나. 아유 그럼요 그럼요. 수빈아 누나 15살 지인이 수빈이랑 영통 팬싸 후에 최애가 수빈이를 바뀌었어. 어떻게 어떻게 꼬신 거야? 아유 무슨 말이야 꼬시다니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재밌게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랑 마음이 맞으신 거지 않을까요? 즐거우셨던 다행이에요. 잘 시간 다 됐네. 아이고 여러분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원래 주무시려고 했는데 더 늦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가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하루가 아직 안 끝나시는 분도 있고 다들 부디 좋은 하루 그리고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안녕 잘 자요 여러분들. 네 어김없이 돌아오는 캡처 타임.
아니 이제 캐치타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빠르게 캐치타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